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일단 우리 시장은 오늘부터 달리기 시작할 텐데 뉴욕 증시는 하루 더 쉬어갑니다. 노동절 연휴가 껴있기 때문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는 뉴욕 증시도 이번 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금요일장 꼼꼼하게 정리해보고 이번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은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정말 정신이 없었었죠. 큰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결론적으로 3대 지수는 8월에도 모두 웃었던 한 달이 됐습니다. 이번 9월은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역사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지만 또 다른 지표들로 인해서 함께 웃어갈지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다시 복귀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9월 첫 거래일을 앞두고 8월 마지막 거래일, 8월의 마지막 10분이 참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주요 지수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 먼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10분에 정말 강한 상승세를 모두 다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오늘의 이슈 시간에 마지막 10분에 8월 시장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김없이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런 흐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다우지수가 0.55%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 강한 성장률 이어나가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일제히 1%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다면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은주 앵커의 머스트 노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트맵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른 종목들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락한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다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M7 종목들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만 0.34%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97% 강세, 엔비디아 드디어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1.5%가량 올랐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1%대, 메타가 0.6%, 아마존과 테슬라 3%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별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 밤 사이에 금요일장에서 0.34% 하락을 했는데 9월 9일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는 기대감에 좀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가 과거에 지금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월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가 될 텐데요. 이 보시는 부분이 7월이 되겠고요. 8월이 되겠고요.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대체로 애플 신제품을 공개하는 9월 시점에 지난 과거 기준으로 하락률을 보였고 하락률도 꽤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신제품 공개 이후에 조금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애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올해도 같은 흐름을 보일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올해의 신제품 공개는 AI가 탑재되는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연말까지 평년보다는 아웃퍼폼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대형주 이슈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조금 전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실적 발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1.51%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상승률이지만 9월 들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3% 이상씩 하락을 했죠. 이슈들도 있긴 했지만 이 이슈가 직접적인 상승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에서도 좀 강세를 보인 건 둘 다 공통적으로 재량 소비재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 재량 소비재 섹터 금리가 인하되면 더 아웃퍼폼할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의 대장주인 아마존과 테슬라가 먼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가 반등한 만큼 반도체주 쪽의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특징주로 확인해 보시죠. 인텔이 9%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반도체주 안에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이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구조 조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계속 팔로우업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엔비디아와의 주가 연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2분기 실적 강했고요. 이 실적에 기반해서 9% 이상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도 4.33% 강세를 보였는데 호실적에 기반한 상승세였고요.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외에 또 어떤 종목들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 특징주입니다. 워런 버핏의 선택을 받았었던 종목들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워런 버핏이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처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유 주식 7월 이후에 14.5%가량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3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울타뷰티 지난 2분기에 새롭게 신규 편입이 된 종목이 되겠죠. 4%가량 하락을 했는데 4년 만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실망 매물이 조금 던져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이 3.909%를, 2년물이 3.919%를 기록했습니다. PC 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 또 고용지표들이 대거 나오는 만큼 기준금리에 대한 가능성들, 빅컷일지 베이비컷일지 이런 분석들이 나올 텐데 이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체크해 보시죠. 국제유가는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배럴당 73달러대로 떨어졌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10월부터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공급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금값은 1% 이상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경제가 계속해서 연착륙 가능성이 보여지고 인플레도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강하게 하락하고 있지 않다. 또 고용지표들을 앞두고 있다라는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좀 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금값의 매력이 좀 하락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8%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금요일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8월도 상승세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금요일장 상승세를 좀 도운 지표가 있다면 아무래도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PC 가격 지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왔나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확연히 꺾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강합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음을 확연히 드러냈죠. 헤드라인 PC 물가는 한 달 전에 비해 0.2%, 1년 전보다는 2.5% 상승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에 딱 부합했던 결과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6월 대비 0.2%, 지난해 6월보다는 2.6% 올랐습니다. 소수점 둘째까지 따진다면 전월 대비 0.16% 오른 건데요. 지난 6월 상승률 0.18%보다 더 둔화한 것입니다. 3개월간 전월 대비 상승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1.7%로 연준의 목표치 2%보다 더 낮습니다.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확실히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개인소득은 전월보다 0.3% 늘어나면서 월가 컨센서스나 6월 증가율 0.2%보다 높았습니다. 개인소비지출은 0.5% 늘어났고요. 인플레이션 조절한 실질지출은 0.4% 늘어났는데 이 역시 예상치 0.3%보다 높습니다. 소득보다 소비가 더 늘면서 소비지출이 결국은 둔화할 수 있다는 웃음을 시사했지만 0.4% 늘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지출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여전히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더욱 둔화되고 있고 소비지출은 이전보다 악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즉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기업 실적도 계속 호조를 일 것이고 주식시장도 안정적으로 흘러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될 예정이고 금요일에는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6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빅컷 가능성이 좀 좌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의 예상치는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고용 주간입니다. 4일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를 비롯해 5일에 민간 고용 지표인 ADP 보고서 그리고 6일엔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6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엔 비농업 고용이 11만 4천 명 증가, 실업률은 4.3%를 기록했는데요. 한 달 전에 비해 고용 상황이 나아진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3개월 실업률 평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0.53%포인트 오르면서 이른바 3의 법칙에 부합했죠. 경제가 불황에 빠졌다는 판단에 8월 증시가 크게 휘청거렸던 배경입니다. 하지만 7월에는 허리케인 베일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죠. 7월 초중순 텍사스 등 미 남부에서 실업률이 오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았는데요. 7월 말에는 다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즉, 7월의 수치는 일시적이었다는 평가가 강화된 것이죠. 이에 따라 8월에는 다시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상황입니다. 고용 상황이 다시 안정화된다면 연준의 빅컷 가능성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큰폭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물가가 다시 반등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말까지 1%포인트 금리화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FOMC에는 총 3차례가 남았기 때문에 최소 한 번 이상의 빅컷이 나와야 이 전망에 들어맞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연준이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대거 발표가 되다 보니까 9월 첫 주부터 빠르게 달려나갈 것 같은데요. 사실 9월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악의 달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의 9월도 마찬가지일까요? 월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현기증이 나던 8월도 뉴욕 증시는 결국 상승하며 넉 달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다우지수는 나흘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벌였고 시장은 이 기세가 계속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9월은 기적적으로 최악의 달로 꼽힙니다. 4년 연속 하락세로 끝났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투자자들이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경향이 있고 유치월 펀드는 결산기 수익률 관리를 말하는 윈도 드레싱을 위해 손실이란 자산을 처분하는 등 주식시장에 여러 변수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적 추세를 고려하면 큰 수익이 내기 어렵다는 게 월가의 정설이죠. 다만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연준의 피벗이 시작된다는 점,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다는 점 등 다른 변수도 많습니다. 기술적 추세를 고려해서 볼 수 있지만 증시는 생물인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